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드럼 사운드의 앰비언스라고 하죠. 그 소리를 조절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통으로 놓든가 다른 소리들을, 다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되게 드럼 사운드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 상의 Other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앰비언스라고 적혀 있죠. 네, 이것을 클릭 하면 타입이 지금은 스튜디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스튜디오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환경에서 제가 드럼을 쳐볼게요. 여기서 한번 콘서트 홀 느낌으로 바꿔볼까요? 돌리면 점점 소리가 타입이 바뀌죠? 여기서 콘서트 홀로 한번 연주해볼게요. 이번에는 재즈 클럽을 해볼까요? 뭔가 좀 더 사운드가 더 협소됐죠? 마지막으로 한번 와, 돔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앰비언스의 양을 설정해서 본인이 연주하고자 하는 분위기,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서 녹음도 하실 수 있고, 네, 공연도 하실 수 있고, 그런 놀라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패닝 기능이라고 해서 소리를 중앙에 둘지,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상의 레벨 버튼 클릭. 네, 여기에 세 번째 F3의 팬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패닝의 기능인데 클릭 하면 지금 현재 소리가, 스네어 소리가 센터에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조금 더 구분이 되실 수 있는데 센터에서 제가 다이얼을 돌려서 조금씩 패닝을 바꿔볼게요. 왼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왼쪽으로 가고 있죠. 네, L30까지 가면 정말 정말 많이 왼쪽으로 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네. 네, 이 소리를,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오디오를 녹음하실 때 정말 다이나믹한 어떤 형태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다 중앙에 놓는 것보다는 나는 심벌 같은 경우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패닝을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두고 싶어. 뭐 드럼 사운드는 좀 정면에서 오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스네어는 어느 구간에서는 조금 더 왼쪽에서 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음악의 분위기를, 드러밍의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음원을 만들어 나갈 때 녹음 기사님들이, 믹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 패닝 기능을 적절히 활용을 할 줄 아시는 기사님이어야만 음악을 또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닝 기능 꼭 알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기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켜져 있으면 전기가 낭비가 될 수 있고 기기에도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 오프 기능이라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연주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그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 상에서 셋업 버튼 클릭 하시면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밑에 오토 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엔터. 여기서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예 오토 오프 기능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용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거 꺼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10분, 30분, 4시간 이런 단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엑시트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